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영상으로 음반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음반. 어젠가요? 우리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가 나의 그 카톡 사진을 보고, 아직도 LP 음반을 뒀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나는 매일 일어나면 무조건 LP 음반으로 음악 듣는다 하니까는 깜짝 놀랐더라고요. 여기 있는 저의 이제 그 방인데, 대략적으로 여기하고 거실이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아마 LP가 아마 2000여 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D는 막 이렇게 포개로 넣어 있는데, 거실이라고 하면은 CD가 아마 1000여 장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음반은 주로 어떤 음반이냐면은, 주로 이제 이 중간하고 이렇게는 월드뮤직 인속음악이죠. 그때 그러니까 민속음악은 특히 안데스 음악, 아르헨티나 음악, 쿠바 음악,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음악, 이런 게 아프리카 음악, 민속음악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이제 클래식,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미국의 컨트리 음악이나 브루스 음악, 이런 음반들이 많이 있습니다. CD도 마찬가지고. LP 음악을 듣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LP는 내가 항상 갈고 닦고 조이고 하기 때문에 하나 이게 외환용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소장이, 나에게는 소장의 가치가 있고, 어찌 보면 이게 우리 그 애완견처럼 그런 물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아마 LP를 제가 아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LP를 하시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아마 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아르헨티나의 메르세데스 소사에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수들 중에 돌아가셨을 경우에 장례식을 국가장으로 치른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저는 두 말할 필요 없이 메르세데스 소사에서. 그 다음 두 번째는 포르투갈 파도의 아말리아 노드리게스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메르세데스 소사에서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은, 이분이 200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장례식 영상 뉴스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일개의 가수인데 어떻게 저래 남미에 있는 전 대통령들이 다 이렇게 조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조문의 그 장례식장의 주인은 대통령, 아르헨티나 현직 대통령이 또 장례식 그 직접 치르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렇게 사진으로 제가 이렇게 뺐는데, 여기에 사진을 보면은 안경 끼신 분이 계시는데, 그 당시에 아르헨티나 현직 대통령 크리스티나 에르난데스의 대통령입니다. 여자분이죠. 최초의 선거에서 뽑힌 대통령이다. 이분이 재선을 했습니다. 남편도 대통령을 했죠. 네스토로 키리치네츠라는 남편도, 키리치네츠 대통령, 남편도 대통령을 했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쫙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하는 대통령, 우루과이의 호세 무이카 대통령, 이렇게 조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여기는 에콰도르의 라파엘 대통령, 이분은 칠레의 호세 피네라라는 현재 그 작년이죠. 이번 연블로나치 피네라 대통령. 하여튼 남미에 있는 거진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는 싹다 조문을 했습니다. 그만큼 메르세데스 소사 의사가 자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사람 시신 4명이 존재합니다. 실질적으로 탱고의 카를로스 가르델, 그 다음에 에비타, 후안 페론 부인이었던 에비, 두 번째 부인이죠. 에비타, 그 다음에 축구의 신동 마라도나, 세 번째는 메르세데스 소사. 그 다음에 이게 소사 의사가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슬퍼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라도나입니다. 마라도나가 은퇴 후에 자기의 모든 삶이 피폐했을 때, 자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이렇게 비난을 받을 때 다시 이끌어준 사람이 메르세데스 소사입니다. 그래서 마라도나가 가장 슬퍼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다 보이고 했습니다. 장례식 때. 엄청난 장례식들입니다. 메르세데스 소사입니다가 그렇게 자국민들로부터, 전 남미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남미로부터 사랑을 받았냐 하면은 이 음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1974년도에 우루과이에서 나온 음반인데 이 필립사의 똑같이 이 똑같은 사진에는 그 프랑스에서 나온 음반은 노래 제목이 그려져 있습니다. 미디에라 깐션 데 미부에블로. 그러니까 미디에라는 나의 땅. 깐션 데 미부에블로, 나의 국민들의 노래. 그럼 나의 땅이면은 아르헨티나가 되겠죠. 나의 국민들은 아르헨티나가 되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나의 땅은 전 남미. 나의 국민은 전 남미의 국민들을 뜻합니다. 이분은 흑인, 백인 모두가 나의 국민이고 내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노래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이치 올라선 사람입니다. 자국민들이 어려울 때, 국가가 어려울 때 무엇을 원하는지, 또 국가가 어려울 때, 당시에는 군부 정권이 주도했으니까 남미 아르헨티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페론 대통령 혼자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나라에 보면 1900년도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군부 정권이 하여튼 뭐 11번인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나라가 이게 실질적으로 국제적으로 나라를 이렇게 그 망하는 거 뭡니까 이게 9번인가 있어요. 군부 정권이 들어서 딱 하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국민들은 피폐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군부가 들어오든지 뭐 누가 들어오든지 뭐 어차피 잘 사니까 그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고 국민들은 죽어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할 때 아르헨티나를 뭐 특히 페론 대통령을 이렇게 무슨 뭐 포퓰리즘 정책에 뭐 나라를 뭐 말아먹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아르헨티나 국민에 대한 모독행입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정치를 잘했던 사람이 후안 페론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네스토르 키르치네트. 이분들이 다 페론주의자인데 페론주의자를 실질적으로 만든 사람은 페론 대통령이 두 번째 부인이었던 에비타. 에비타가 페론주의를 만든 사람이거든.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중도도 있고 싹 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정치인들은 자꾸 좌파 쪽으로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좀 오해가 틀리죠. 오류가 있죠. 자, 음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소사이사의 노래를 이해를 하려면은 정치 그 사항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내 스스로 그냥 스페인을 찾아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치도 알게 되고 경제도 어느 정도 알게 되고 또 그 나라의 민속음악을 좀 많이 알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음반 이렇게 한번 볼까요? 1972년도 이게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들고 있는 차랑고는 악기입니다. 차랑고는 안데스 전통 악기죠. 저도 이게 직접 집에 차랑고가 있는데 이게 차랑고라는 악기입니다. 원래 이 울림판은 아르마딜리오라고 하는 그 두더지과의 동물의 등뼈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나무로 만들죠. 나무. 차랑고. 차랑고. 이렇게 넘어가서 시간이 좀 많이 자 이것도 1962년도 아 1972년도 이렇게 노래할 때 사진 72년도면은 레드 소사회사가 그 뚜꾸만이라는 도시에서 서울 부에노스 아이레스 이제 올라오게 되고 직접 본격적으로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이게 마리아 을치 여사란 이분도 유명한 토크 가수죠. 이 사진인데요. 소사회사 음반 음반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기 아들 파비안이라는 아들이죠. 여기에 있는 자 음악이 어떤 노래가 있냐면은 첫 번째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그 인디언이라는 그 인디언과 관련된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눈이 좀 어려워 안경을 써야 되는데. 알 하르딘 델라 미파브리카 하르딘 하르딘은 정원 그러니까 우리 공화국의 정원 공화국의 정원님 어디겠습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자기 고향의 그 토크만이라는 어떤 그 지역을 말하겠죠 그 지역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게 두에르메 네게르토
이 음반 이름이 나의 국민, 나의 땅, 나의 국민들의 노래라 했는데, 두 이름의 내격도. 이 음악은 콜롬비아의 음악입니다. 민요. 아따왈타 유팡키 채집을 해서 발표를 했죠. 푸에르메 푸에르메 네그리토 이렇게 하네. 마마카네 감토 네그리토. 그 다음에 또 어떤 노래가 있냐 하면은 이거 자꾸 이게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은 뭐죠? 뜨리떼사. 뜨리떼사는 영어로 말, 사우다드, 그 프랑스, 그 포르투갈로는 사우다드죠. 슬픔. 막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사우다드. 그 다음에 알폰시나와, 알폰시나 이 엘 마르, 일 마르는, 마르는 바다인데, 알폰시나는 그 아르헨티나의 그 뭡니까, 페미니스트, 여류신, 유명한 여류신이죠. 이분도 그 굉장히 어렵게 자란 사람입니다. 뭡니까, 이제. 하여튼 어려운 과정에서 살아가지고 대성공을 거두었는데 결국은 바다에서 이렇게 자살을 하죠. 바다에 빠져 죽었어. 그래서 이 노래가 알폰시나 엘 마르가 노래가 참 유명하죠. 이 곡은 누가 썼냐? 아리엘 라미레스. 미사 그리오야를 썼던 아리엘 라미레스 작곡. 그 다음에 시는 펠릭스 누나라는 아르헨티나의 대시인이 쓴 가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삼바 델 운 차구앙코, 차구앙코, 삼바 델 운 차구앙코. 차구앙코는 그 아르헨티나 북부 지역에 사는 인디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디언이니까 누굽니까? 메르세스 소사의 사기죠. 삼바는 그 어떤 음악의 한 장르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삼바는 그 의윤화된 아르헨티나 또는 그 남미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깐션 꼰 또도슨 모두의 노래. 이게 또 유명하죠. 시세카야 엘 깐토로라는 또 노래. 시세카야 엘 깐토로. 이거는 무슨 노래냐면은, 아르헨티나는 맨날 이놈 대통령, 군인들이 이게 대통령 그 땡꾼 모르가지고 그 쿠데타를 하고 군인 정권을 잡기만 하니, 잡으니까 너무 국민들이 삶이 피폐하지 않습니까? 이 피폐한 삶을 반정부, 그러니까 레벨 활동은 누가 하느냐면은, 가수들이 다 두중갑니다. 주동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가수들이 그 니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노래냐면은, 깐또르. 가수들이 노래를, 그러니까 노래꾼이 노래를 하지 않으면 어쩌란 말이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우니까 노래꾼들, 너희들은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니더를, 국민들을 이끌어 가야지, 집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가스톤 크루아디에라는 또 이 민요가수가 만든 그 유명한 곡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라시아스 알라비다 칠레의 그 비올레타 파라라는 그 유명한 민요가수가 있는데 그 민요가수가 만든 겁니다. 삶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그 비올레타 파라 음반은 제가 또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바 파라 온 모니르. 모니르란 말은 그 죽음. 아르헨티나는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가수. 그러니까 이 가수의 노래가 진짜 이게 우지 일반인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 곡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메르세데스 소사에사가 맨 처음 대중 앞에 불렀던 노래, 1965년도 코스킨 페스티벌에서 불렀던 노래. 깐션 델 데룬데 인디오, 그러니까 인디오 멸망에 대한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제가 인디언 멸망이라는 노래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지금 유튜브에 있는데. 미코라손 훈티투아미 사랑이 사랑이 안데스 전통 음악이죠, 이게. 그, 메르세데스 소사에서의 음악의 근본은
안데스 음악이 있습니다. 이분이 1965년대 코킨 페스티벌, 그러니까 전통음악 페스티벌 하는데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전통음악 페스티벌인데 백인들의 전통음악 페스티벌을 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이태리계가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음악이 이태리계 전통음악이 있고 스페인계 전통음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서유럽, 동유럽에서 올라온 전통음악이 있고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가우초들, 우리가 말하는 목동들은 대부분 이태리계 쪽이 많죠. 그 다음에 와인, 그 아르헨티나도 와인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 유명한 와인 업자도 와이너리들은 대부분이 다 이 프랑스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태리에서는 대통령들이 대부분이 군사, 군부를 일으킨 대통령은 이태리계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는, 아까 그 페론은 프랑스계, 그 다음에 또 잘했, 페론 다음으로 정치를 잘했던 네스토르 키르치는 이분은 그 동유럽 계통이죠. 그 독일 서유럽 계통의 그 이민자 후손들이죠. 하여튼, 자, 이 음반을 소개를 했는데, 좀 간단하게 소개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메르디스 소사에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자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가수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신 분이라 하면은 소사 여사 정도의 음악을 알아야 우리가 그 사람의 음악 세계를 알고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얘기하면은 2016년도에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은 실질적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남미의 새로운 노래 운동을 했던 분들. 새로운 노래 운동은 아름다운 가사, 시적인 가사로 국민들한테 선도를 하는 노래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노래 자체가 지금 싹 이렇게 시입니다. 시. 그런 분들이 진짜 노벨 문학상을 받아야 되는데 문학상을 받지 못했죠. 그 아마 많은 사람이 추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은 다음에 어떤 노벨 문학상을 가수들이나 이렇게 받는다 하면은 남미에서 새로운 노래 운동을 했던 분들이 진짜 노벨 문학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